죽어라. 자식 우는 거 아니었지? 또 웃겠어. 잘했어. 공주 작아도 죽지 마세요. 공주 작아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죽을 뻔했잖아요. 미안하구나. 미안하면 다시는 안 그런다고 다른 약조해요. 빨리요. 알았다. 약조하마. 참 말이죠. 그래. 우와, 잘 먹었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앉으시오. 너도 앉거라. 부부신가? 아니. 예, 우리 엄마예요. 엄청 곱죠. 아이고, 그러네. 복도 만수. 아이, 아파. 돈은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좋은가 보. 예. 참말로? 그게 아니라 진정 힘이 세서. 아이고, 서방 대놓고 힘 좋다고 자랑질이네. 아이고, 서방 없는 거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아유, 그 객정 소리 집어치우고 얼른 요기할 거나 가져오지. 하긴 힘쓸 내면 많이 먹어야지. 아이, 잠깐만 기다리쇼. 아, 그리고 그 거강꾼 하나만 소개시켜주시오. 이 아비의 뜻을 따르겠다는 말이냐? 예, 제가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걸 잊고 상원사에 가서 과거 공부에 열중하고 싶습니다.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뀐 것이냐?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린 것이겠지. 아버지! 너 이 새끼! 쉬! 여기가 어디로 들어와? 빨리 집에 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며. 이놈의 새끼가 진... 집에 가라니까. 하늘아래 아버지랑 나랑 단둘인데 내가 망이라도 봐줘야지. 딱 이번 풀이다. 알았지? 알았어. 얼른 갔다 와. 걸리면 무조건 튄다. 알았어? 부정타고 왜 그런 소리를 해. 아버지도 얼른 뱉어. 얼른. 퇴퇴퇴. 조심해. 나 바오아즈 차돌이야. 걱정 마. 휴이.
왜 앉으세요? 생각이 없구나. 너나 많이 먹거라. 먹기신 먹지 말라 그래. 아직 배가 덜 고파서 그래. 아버지. 자기가 아직도 웅진인 줄 아나. 차돌이도 도둑놈으로 만들 셈이냐? 그럼 뭐 어쩌라고? 뭐, 굶겨 죽일까? 종과 득과 종도 득두라고 했다. 차돌이가 너한테서 무엇을 배우겠느냐? 아들은 아비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도 모르느냐?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껴. 그쪽이 뭔데 상관이야? 도둑을 만들던 말던 뭔 창견인데. 그리고 차돌이가 엄마 엄마 하니까 진짜 엄마라 된 줄 알아? 네가 아비 구실을 못하니 이러는 것 아니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애비가 됐는데, 어? 누구 때문에? 그럼 이게 다 나 때문이라는 것이냐? 그럼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애초에 니놈이 아니었으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찢어지자고 했잖아. 니놈이 날 데려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왜 내 눈앞에서 뛰어내리냐고? 내가 너한테 언제 구해달라고 했더냐? 그럼 지금이라도 죽으면 되겠네? 울지 마세요, 웅주 장관.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아버지한테 엄마 붙잡으라는 소리만 안 했어도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아버지, 다시 엄마라고 안 부를게.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홍지사가한테 죽으라고 하지 마. 아버지. 아버지. 미쳤지, 미쳤어. 어? 할 말 못할 말 다 짓거리고. 나가 죽어라, 이 축생아. 아니, 날도 이렇게 추운데. 아, 진짜 어떻게. 뭐. 고생 많이 해, 이거. 혼자서 뭐 하는 짓이냐? 홍주! 괜찮았어? 어디 다치자. 근데 얼굴이 어디에 손을 대는 것이냐?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세상 경우는 혼자 다 알고 혼자 다 지키는 사람처럼 굴더니만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질 수가 있어? 사람이 걱정하든가 말든가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내 걱정을 한 것이냐? 아니? 내가 아니라 차돌이가. 차돌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시오? 그쪽이 어떻게 된 줄 알고 밥은커녕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하루 종일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니, 사람을 걱정시키고 기다리게 만들었으면 어딜 갔다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라도 설명을 하다못해 뭐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오? 차돌이 아무것도 안 먹었다면서 애 밥부터 먹여야 될 것 아니냐? 차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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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주다가! 어디 가셨댔어요? 당이랑 비녀도 두고 가셔서 정말 무슨 일 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미안하구나. 다음부터는 꼭 차돌이한테 귀뜸하고 가라. 안 돼요. 저랑 꼭 같이 가요. 꼭이요. 그래. 그럼 마. 내가 시세를 잘 몰라서 주는 대로 받았다. 그 중에 이건 내가 일해서 번 돈이다. 참말이요? 응. 그쪽이 무슨 수로 돈을 벌어? 주막에 가서 설거지를 했다. 예? 설거지요? 내일부턴 내가 벌어온 마. 큰 돈은 못 벌어오겠지만 우리 세 사람 입에 풀칠할 정도는 벌어올 테니 다신 차돌이한테 도적질 같은 나쁜 짓은 시키지 말거라. 웅주자가
그래도 옹주자가 체면이지. 설거지는 좀... 설거지가 뭐 어때서? 그리고 난 이제 더 이상 옹주자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염집 안악으로 살 것이다. 어서 먹거라. 지금 나서려고? 이리 서둘렀다 네 아버지 귀에 들어가기라 하다면 어쩌려고? 걱정 마십시오. 주의하겠습니다. 그보다 혹시 제가 없는 사이에... 널 감시하는 놈들 얘기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거라. 그보다 질부는 어떻게 찾을 생각이냐? 아무런 단서도 없다면서. 일단 형수를 쫓는 아버지의 수하들을 찾아내면 모두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고모님. 하인이 파주 월롱산에 숨었다고 했지. 예전에 좌의정 귀에 들어가게 흘려라. 파주에 있다고. 의심이 많은 자이니 너무 자세히는 말고 파주에서 그냥 누군가 보았다고만 전하거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인이 좌의정 손에 죽었다는 증자를 반드시 찾아오거라. 도련님. 이놈이 보고 싶어 눈이 짓무르던 잠이었다.